죄인 장영실은 조선의 국법에 따라 죄를 물을 것이다. 주라!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. 서운관 분노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.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. 나 이렇게 같은 하늘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. 저국도는 28도! 회자의 천한 재주가 필경 급헌 바로 돌아올 것이옵니다. 당장 장영실을 잡아드려야 합니다. 전하께서 꾸신 꿈을 제이 두 손에 담은 것이 제가 된단 말이옵니까? 그것이 바로 네 죄다. 자네 눈에는 뭐가 보이나요, 영실이?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.